서울 식물원에 왔어요. 근데 오늘 한파라서 너무 추워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아 추워. 아 추워. 오늘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추워. 아, 날씨는 좋네요. 인포메이션. 여기서 저 식물문화센터까지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어디서 입장권 같은 것도 사야 된다 그랬는데. 어 추워. 아 이게 손이 시렵네요. 이게 겨울 되면은 장갑을 꼭 갖고 다녀야겠는데. 아 추워라. 지금은 여기가 황량하지만 봄이나 여름에 오면 여기에 분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물이 없는데 분수도 되게 멋질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없는 걸 찍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아침에 오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걸어가진 않으니까 이게 맞는 길인지를 모르겠네. 저기로 가면 티켓을 살 수 있겠죠. 설마 뭐 입구로 다시 가라거나 그러진 않겠지 설마. 온실로 가야 되는 방향이 화살표가 있는 거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머! 내가 왜 장갑을 안 갖고 왔을까? 제가 이런 날 온실에 가서 사진을 예쁘게 찍겠다고 코트를 입을까 했거든요? 안 그러길 잘했지. 안 그러길 100번, 1000번 잘했어. 어머, 추워. 심지어 카페 아직도 안 연 것 같은데? 아 햇빛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아 내려가야 되나 보다. 야 뒤에서 왔나 봐요 제가.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내려가면. 지금 제가 말하면서 좀 뿌시락 소리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제 롱패딩 소리입니다. 이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추워서 롱패딩을 안 입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티켓을 끊어볼까? 오오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그러면 난 티켓을 어디서 끊지? 이건 뭐지? 아 여기 아니야. 식물연구소라고 써있어. 아이고 추워. 아 추워 추워.
일단 추우니까 들어가 볼게요. 9시 반 오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44분 보이나? 44분인데 어, 깜짝이야. 아, 추워.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접종 완료 후 식사인이 경과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 온실 보려고요. 내려가시면 갈 거예요? 네. 여기가 입구가 아니었다. 아, 저기가 이쁘네. 누가 봐도 저기가 이쁘네. 내가 온 데가 약간 새끼야 같은 데였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렇게 일찍 왔는데도 사람들도 있구나. 난 내가 1등일 줄 알았어. 아니었네. 아, 여기가 표 사는 데가 여기구나. 여기서 표를 사겠습니다. 어른은 5,000원이에요. 어른. 잠깐만. 제가 이거 하려고 제로페이도 깔아왔거든요. 아, 여기 있다. 제로페이 전용은 여기 있네요. 여긴 3,500원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 방역 패스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왔다, 드디어. 아, 너무 어려웠어. 와. 와. 들어왔어요, 서울신문원. 와, 새소리 들려. 아, 나는 옷을 어디다 맡길 줄 알았는데 맡길 데가 없네. 일단, 잠깐 껐다가 옷을 정비하고 다시 찍을게요. 일단은 서울식물원.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열대관이네요. 근데 딱 열대같이 생겼어. 와, 멋있다. 와, 멋있어. 오, 약간 주라이공원 같은 느낌? 어, 멋있어. 이게 벵갈 고무나무래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벵갈 고무나무랑 너무 달라. 엄청 커. 와, 이렇게 다 이름도 적혀있네요. 예쁘다. 보라색 꽃. 아이고, 빛을 너무 많이 받았네. 이거, 예. 아, 예쁘다.
멋있어. 와우, 이게, 와, 너무 예쁘다.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다행이지 뭐예요. 안에는 따뜻해서 좋다. 아, 예뻐. 이런 거 집에 하나 키우고 싶다. 벤자민 고무나무래요. 와우, 와우. 이렇게 설명도 돼 있다. 베고니아는 2000여 종의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다년생 촉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 베고니아란 소리죠. 이렇게. 예쁘다. 예뻐, 예뻐. 뭔지 모를 빨간 열매. 고추 같은 거 아닌가? 이건 뭐야? 정열의 불꽃이래요. 예쁘긴 엄청 예쁘다. 이게 예전에 엄마가 너도 나이를 들면 꽃하고 식물을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했거든요. 나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죠. 근데 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요? 구아바 구아바 이건가? 이게? 이거 뒤에 있는 건가? 열매는 딱히 안 보이네요. 맞네, 구아바 구아바. 흰색 과육, 달콤하고 톡 쏘는 맛. 아니, 얘네 구아바가 그 이름이 있네요. 얘네 열매는 없어서 모르겠네. 곳곳에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혹시 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거 그거다, 라플레시아. 이게 진짜면 안 되겠지만 진짜면 좋겠다. 아, 너무 따뜻해서 좋다. 어, 여기, 어,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 아직 익진 않은 듯? 아, 근데 파파야가 있네요. 열매도 봤네. 아, 이건 뭐지? 되게 버섯같이 생겼다. 엄청 버섯같이 생겼어요. 조금 징그러운데? 약간 자연의 신비. 아, 잘 꾸며놨다. 아, 이 짜잘짜잘한 것도 예뻐.
아야, 아야. 저도 집에서 식물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걔가 되게 비실비실 하거든요, 요즘.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엄청 큼. 제가 보여드릴게요. 슈슈슉. 이거 비 올 때 여기 밑에 있으면 비 안 맞겠다. 아, 멋있다. 이제 슬슬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연못이네. 이렇게 꽃으로 옷 입은 것처럼 해줬네요. 예쁘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저도 카메라를 놓고 저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 누가 모자 올려놓고 갔어. 이거 누가 올려놓고 갔어. 와, 햇빛 들어오는 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 기둥 같은 거에는 뭐를 감싸놓고 그래가지고 좀 위화감이 덜하게 예쁘네요. 이런 건 바나나 아니야? 바나나? 아닌가? 이제 카메라 보고 걸어가다 연못에 빠지겠네. 조심해야겠네. 바나나 같은데? 엄청 커요. 거의 뭐 꼭대기까지 닿아있네. 아, 이런 거, 그 막, 집에다가 키우는 그거 같은데? 뭐지, 그거? 많이 키우는 그거 아닌가 봐요. 이름이 다르네. 와, 작은 연못. 나만 혼자고 다 커플이에요. 여기는 지중해관으로 들어갈게요.